우리 세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귀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뒤에서도 보고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한분한 분이 참 사연 없는 분이 없으시겠죠? 여기 오기까지 참 많은 사연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많이 결단하고 오셨겠다. 또 10시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사실은 이르다면 또 이룰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가족 사역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고요. 사실 이 시간에 그냥 재미있는 강의를 하나 듣는 시간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 오셔서 조금이라도 예배 또 신앙생활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금 기초석을 까는 발판을 까는 그런 시간이고요.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사실은 줄수 없는 인생의 답을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자부심을 갖고 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마음껏 마음문을 좀 활짝 열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반응도 보여주시고 고개도 끄덕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주교육반의 수료자가 20명이 넘어요. 원래 23분이신데 또 갑자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말이 빠른데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일단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월 넷째 주이기 때문에 넷째 주 때는 4주차를 나가요. 목사님, 4주 교육인데 다음 주가 29일이면 10월이 5주가 있어요. 그럼 5주, 4주 과정인데 그러면 다시 일과를 하나요? 그때는 특별 서비스로 다음 주는 5주차에 해당되는 강의를 나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그대로 4번 채워지면 수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5주까지 있는 달이 1년에 한 4, 5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다음 주 같은 강의는 사실은 1년에 4, 5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특별한 보너스 같은 주간이기 때문에 혹시 수료하시는 분 외에는 여러분들 또 반드시 오셔서 말씀을 드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주차이기 때문에 제목이요.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교환 받으셨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제 바뀌셨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이 삶이 안 바뀌어서 덕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매력적이야. 나도 쟤처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될까? 아, 쟤 예수 믿는데 참 멋져. 여러분 그런 사례들을 좀 보셨어요? 아이고, 고기를 별로 끄덕이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 너처럼 될까 봐난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저는 이렇게 막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쭉 목사로 큰 케이스가 아니라 저는 중3 때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를 갔던 케이스고 그때도 그냥 또래 문화, 노는 문화 그냥 그게 좋아서 간 거지 뭐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고 믿음이 뭐 좋고 이래서 교회를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면서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나라 뭐가 다르지? 자기들이나 잘하고 다니지 왜 저렇게 전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신분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줄여서 고후라고 적고요. 5장 17절. 여러분을 나눠드린 강의 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실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도 되게 막연한 얘기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전 것,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 실패 경험들, 아팠던 것, 트라우마,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사주팔자 운명, 나쁜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저랑 약속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가족 사주 교육을 받으실 때요 생각 바꾸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많은 기독 신자들이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뭐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이전 것이 안 지나갔어.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내 과거 상처, 아픔, 실패 경험에 발목 잡혀 있고 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체질들 그대로 갖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싹 예원교회로 이동만 한 거야. 교회당으로 몸만 왔어, 몸만.
뭐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하니 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몸 상태는 교회당으로 쏙 왔는데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생각, 실패, 아픔, 상처 그대로 안고 와서 그 틀에서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보다는 내가 정한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만 역사하셔야 돼. 껴 맞춰야 돼.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안티기독교 이게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그 커뮤니티가 한 50여 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올라오는 글들 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안티기독교에 많이 가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막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도 묵사라 평신도도 막 병신도라고 그러고 막 성경도 똥경 막 그러고 막 보면은 할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못 써요. 다 나름대로 교회를 왕년에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누군가 뭐 사기를 맞던지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던지 막 누구랑 싸우던지 아니면 뭐 목사한테 시험 들던 어떤 수든지 하여튼 교회에서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안티기독교의 글들을 많이 남기셔요.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제 목사 양심상 다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맞는 얘기가 많어. 그러니까 교회가 갱신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만 욕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누군가를 나를 욕을 할 때는요 욕하는 사람만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내가 욕을 들을까? 그럼 이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마음 아프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전도지를 받지만 내가 교회를 종교를 결정할 때는 교회는 싫은 거야. 교회는 왠지 그냥 시끄러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천국이라는 데가 정말 있으면 가보고는 싶지만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 무교회주의잖아. 교회 안 가고 그냥 예수 조용히 믿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교인들 통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 과거에 저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는 믿지만 내 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그냥 예수님을 껴맞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와요. 나 급하니까 요 불 빨리 꺼야 돼. 이거 선택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예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간 나의 고용인? 하수인처럼 끌어다가 내 급한 일을 해결하는 그냥 하수인처럼 쓴 것뿐이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변화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내가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좀 발견해 나가야 돼요. 거울처럼 거울 보고 막 반사해서 상대방 비추는 사람 없잖아요. 거울은 내가 머리가 삐뚤어졌네 뭐가 묻었네 거울로 나를 비추듯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내가 발견돼 내가 참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내가 그러고 보니까 참 이기적으로 남한테 상처 주면서 살았네 이런 게 자꾸 발견되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이렇게 교환을 보셨겠지만 하나님 자녀의 교회생활, 성경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막 뒷장까지 있어요. 막 헌금생활, 찬송생활, 봉사생활, 훈련생활 읽기도 힘들어. 숨도 차. 여러분들이 아마 질려서 도망가실 것 같아. 질려서. 목사님 내 멍뚱이 하나도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내 문제도 버거운 사람 간신히 좀 살라고 교회 왔더니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이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속으로 옳소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옳소 내가 내 마음 알았어 이러실 것 같아요. 다 하지 마셔요. 괜찮아요. 교회에서는요. 이거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이거 도와드리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이거부터 헌금 많이 하면 복받고 봉사생활 많이 하면 좋은 천국 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타 종교 또 사회단체 봉사기관은 더 전문적으로 좋은 일들 많이 하고요. 인품적으로 훌륭한 분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분들 더 넘쳐나요. 그래서 교회는 뭘 가르쳐주는 곳이냐.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사주, 팔자, 운명 그런 저주 근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제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길라잡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한 목공소에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여기 스토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소망이 생겨서 열정도 회복돼서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체 사장이 돼서 돈과 명예를 누리게 됐대요. 공장 뒤편 언덕에 앉아 산책하다가 자신이 앉은 널찍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날 떠받치고 있구나. 아!
나의 행복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작사를 하기 시작해서 찬송가 488장을 작사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돈과 명예 권력 있으면 든든하죠. 그런데 돈과 권력과 명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최고로 행복하냐라고 보면 일단 돈과 권력이 있으면 분명히 편리한 부분들은 있어요.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거로 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그분들은 또 있으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저는 이 청년의 마음이 대가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소망이 생겼고 열정이 회복돼서 본인이 이제 뭐 돈도 좀 벌고 삶이 회복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자격지심 열등감에 찌들었던 사람. 근데 또 자존심은 되게 세가지고 저는 그걸 뭘 알았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문제에 뭘 묻는지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저 얼마나 바보였는지 간증할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6학년 될 때까지 가로, 세로, 금색, 은색 구분 못했어요. 제 나이면 그렇게 뭐 시골에서도 아니고 서울에서 살았는데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어요, 유치원. 그래서 뭐가 좀 늦어져. 좀 바보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항상 그러면서 열등감에 찌들려 있고 네가 하는 게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똑똑해진 거예요. 저 예수님 믿고 저 정말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좀 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 속에 이렇게 좀 눌려서 컸어요. 그리고 부모가 많이 싸우는 집들은 아이들이 눌려서 커요. 그러면은 어릴 때는 딸들은 엄마 편을 들어요. 근데 커서는 엄마 편 안 들어요. 누구 편 든지 아세요? 엄마 아빠 편도 다 안 들어요. 저희는 워낙 많이 싸웠어,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딴 집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부부가 손을 잡고 가면 난 불리는 줄 알았어, 어린 마음에. 왜 부부가 손을 잡지? 막 이랬다니까요, 나 어린 마음에. 저건 분명히 정상적인 부부가 아닐 거야. 손 잡는 부부들 많대요. 그리고 안 싸우는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걸 한 번도 안 보고 큰 친구들을 보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는 하루만 안 싸우면 다행인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싸우고 이런 가정에서 크면요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어요. 제가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는 머리가 거의 나쁜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보통 자신감이 없거나 도전 의식, 그러면 자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크다 보면은요 도전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눌리고. 근데 이게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막 살아났다고 한 것처럼 아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뭐 하찮은 인간은 아니구나.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인간이구나라는 희망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30점밖에 안 나와. 한 세 과목 합쳐야지 100점이 나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50점도 나와. 어? 내가 50점도 나올 때가 있네? 그러면서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 엄마도 아빠도 내가 어려운 걸 얘기하면요. 보통 부모님들이요.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상담 잘 되잖아요.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격리해줘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찾잖아요. 엄마 나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고 아팠어. 엄마 아빠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이고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내가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다 듣네 이러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뭔 얘기를 하면 그거를요 받아들여주고 경청해주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든데 너까지 왜 나한테 짐을 줘. 그 자녀들의 어려움을 받아줄 여유들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자체가. 근데 지금은 아주 든든한 저의 기도의 지원군이 되셨죠.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또 삶적으로 목사된 딸을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패서 도망 맨날 막 때려서 막 내쫓고 이랬던 부모님이 저의 정말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셔서 정말 명예 장로님이 되셔서 돌아가셨고 또 명예 권사님으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항상 나는 안 돼. 절대 안 돼. 원래 우리 집은 그랬어.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야. 이게 전 너무 강하다 보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도전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 짓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 전에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그건 안 됐던 거니까 할 만한 거 할 수 있는 것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최소한 예원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저는 안 됐어?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난 눌려서 컸어. 내 인생은 좀 그렇고 그랬어. 그런데 절대는요. 예수님만이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지 모든 건 다 바뀔 수 있어요. 전 예수 믿고 제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입조심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살고 뭐 미치겠어 죽겠어 이런 말 하다가도요. 아니야. 이거는 살 일이야.
미치를 아냐. 그리고 뭔가 감당 안 될 일이 있어도 전에는 스트레스 이 일이 왜 또 왔어 이러다가도 지금은 아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 일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한 시간에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꼭 필요한 만남도 도와줄 만남도 붙여주시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옛날 같았으면요 막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꼭 그 일을 하나씩 감당케 하셔요. 재밌대요. 저는 안 됐는데 하나씩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두 마음이 싸워. 이쪽에서는 무서워.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해볼까? 전에도 도전했으니 됐으니까 이번도 한번 해볼까? 그런 희망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생각이 안 바뀌시면요. 30년 아무리 좋은 대형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 내 생각과 가치관이 여전히 찌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으세요. 오늘날 기독신자들이 왜 욕먹는지 아세요? 구원을 얻는 복음이 맞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찌질하게 살아요. 또라이처럼 살아요.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늘 긍긍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아니 쟤도 예수 믿고 저 모양 저 꼴인데 왜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 쟤처럼 되라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그냥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첫 단추를 끼셔서 제대로 저는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자녀 요거 먼저 가르치지 말자는 거죠. 헌금해라 봉사해라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헌금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돈 없으면 신화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 있지 않아요. 저부터 천사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영업교회 오니까 되게 밝고 친절하더라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은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함께 교제하고 사랑해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사기 당했는데 교회 안에 왔는데 사기 안 당하냐? 아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서도 세상을 배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막 교인들을 까하고 막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셔야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라는 법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부분도 틀어질 수 있고 그러면 신앙까지 떠나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믿을 거야. 그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교회생활, 성경생활 다 중요하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이 다 오늘 1번부터 뒷장 9번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곳이에요. 제가 몇 번 간증했었죠. 저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평생 신앙생활 하셨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그 권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부인했으면 죽기 전에 저는 뭐 죽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지만 죽음 직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오고 누구는 뭐 저승사자다 해서 약간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역사는 해서 정말 이 신앙 갖고 가신 분은 굉장히 평안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 하면서 되게 평안하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 하면서 정말 평안하게 눈을 감는 분들은 몸도 경직이 안 돼요. 이 사후경직도 적더라고요. 화장할 때 보면. 그런데 이 불신앙하고 이런 분들은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저를 보면서 저승사자 왔다면서 막 병만 보고 있고요. 저를 못 봐.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번만 부르면 이게 평안이 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못 부르더라고요. 막 입을 다물고 안 열어.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고백했는데도 이러다 그냥 돌아가셨어.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함부로 그 권사님을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제가 평가하면 안 되지만 마지막에 어찌됐건 평안한 모습으로 가지는 못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기도 받으면서 평안하게 보통 가시거든요. 와 이거 뭐지? 이분은 30~4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번 그때 말을 못할 정도로 중환자도 아니셨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가셨을까? 아 우리가 얼마든지 30년 40년 교회라는 건물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저절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라는 건물을 다닌다고 해서 그냥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듯이 교회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먼저 교회가 되는 응답. 하나님 모신 곳이 교회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그럼 내가 어디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정말 목회자가 양심이 있다면 정말 올바른 교회라면 그 교회가 크고 작은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시스템이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 왜 예수 믿어야 하지?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지? 요거 알려줘야 돼요. 저는 이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어린 때도 되게 저는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줌마들한테 막 욕했어요. 저 되게 못된 아이였어요. 맨날 예수 믿으라는 건데 저는 그게 답이 어린 나이에 아니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지 왜 교회는 맨날 어? 교회만 다니라 그러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너무 못된 것 같아. 내 어린 마음에 편파적으로 되게 들렸었거든요. 정확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정답이지만 그 과정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예수만이 길인지 그 다른 종교를 디스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협박하고 설득 막 엎어놔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 인류학자들의 증언을 보면 신을 안 섬기는 민족이 없어요.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 신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예, 정말 미개한 종족도 자기들만의 정령이 신을 섬겨. 희한해. 사람만 신을 섬겨요. 물도나크라도 빌고 나무라크라도 빌고 아니면 자기들만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미개한 종족도 다 신을 섬겨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대요. 개나 돼지나 우리가 좋아하는 반려동물들이 사실 막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보여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세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솔직히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신, 마음, 눈에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아유 정신 없어. 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을 써. 음해. 정신, 마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전파가 보여요. 여러분들 뭐 공기,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영적인 존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오시지만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속에 다 매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속에 있었으니까. 물 떠난 물고기 살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대대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덤겨서 나까지 어떻게 좀 구원 좀 안 될까? 아유, 저희 집안에 목사 있어요. 목사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덩달아 구원받는 법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누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일대일 신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은혜로운 환경 속에 내가 잉태되고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뿐이지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죄라는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누구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 속에 우리가 이 죄를 짓고 태어나고요. 세 번째는 사탄의 문제. 사탄마귀 같은 뜻이거든요. 사탄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 속에 우리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영적 수문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죄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었고 사탄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 대해서 내가 꼼짝없이 달려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이 문제 해결되냐? 열심히 돈을 벌면 이 문제가 해결되냐?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물론 마스터 키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집 문을 여는데 모든 열쇠가 다 맞아. 그럼 남들 다 들어오 파냐 지금. 막 장도차가 다 열려 막 모든 키로 다 열려. 큰일 나죠. 맞는 열쇠는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열쇠도 집 열쇠도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너무 많아.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면 암호가 여러 개야. 암호는 하나예요. 그렇죠? 나에게 맞는 키도 하나예요. 그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도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그 진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가 열어줘야 되겠죠? 제 문제는 누군가 씻어줘야 되겠죠? 사탄 마귀는 누군가 물리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요 길이 우리의 선행 구제 봉사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듯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직분입니다.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몸에 이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요 다 잊어버리셔요.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구나.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결과였구나.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사탄마귀나 시체가 있네. 여기에 내가 잡혀 있었던 거구나.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가 알려드려야죠. 근데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마스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죄라는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 마귀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이나 덫을 씌워버린 사탄 마귀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성경에도 다 나와 있지만 이게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신천지 관련된 그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 공부 시작한 그분과 제가 전에 부천 지역 섬길 때 그때 성도님 뭐라 그랬으면 신천지 이분이 이제 가게 된 경을 얘기했더니 저기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본인은. 그런데 누가 쓱 오더니 앞에 딱 쓰더니 어우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공부 조금 더 성경을 알고 싶으신가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볼라요? 이렇게 딱 붙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신천지 심취가 됐던 뭐 우리 부천 제가 사역할 때 거기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왔는데도 묘해. 이쪽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쪽은 여전히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더라고요. 그 요번에 우리 이제 또 저기 말씀 공부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이 그 고백하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신천지에 한 몇 주 다니다가 오셨다고 하면서 본인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늘 찾던 중에 어느 분이 나랑 성경 공부할래? 우연히 알게 된 밖에서 알게 된 분 통해서 또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를 이런 사람들은요 불신자를 건드리기보다는 조금 교회 다닌 사람 그러나 말씀을 좀 알고 싶은 사람 듣도 보지 못한 비유로 얘기하니까 막 귀가 쫙 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위조 집회를 보시는 분들은 가짜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면 돼요. 진짜만 연구하다 보면 가짜는 바로 분별이 되듯이 우리가 여러 이단들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사실은 내가 더 깊이 말씀을 정확히 뿌리 내리고 있으면 바로바로 분별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여러분 인생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돈 안 걷어요. 여러분 노력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예원교 오자마자 헌신하세요 안 할게요. 헌금 많이 하세요 안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거지 아니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부적선을 하겠다고? 아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지쳤던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답을 오늘 얻을 수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구나. 와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영적 강도 같은 이런 사단의 실체가 있었구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저는 여러분 오늘 엄청난 걸 발견하고 가시는 거예요. 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예원교회 1만 출석인데 한 명 와도 티도 안 나고 한 명 가도 티도 안 나요. 그래서 뭘 그렇게 여러분한테 동기 갖고 막 돈 내라 뭐 해라 막 이렇게 막 봉사해라 막 똑바로 살아라 하겠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이거 산소호흡기 끄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집 청소했어 안 했어? 너 왜 누구한테 인사 안 했어? 윤리도덕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빨리 생명을 넣어줘야 하듯이 교회 정도 올 정도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지금 다 지쳐서 왔어요. 그 거다 윤리도덕적인 삶, 똑바로 살아라, 술 담배 하지 마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생명을 넣어줘야죠. 이거 살게 만들어줘야죠.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그다음에 삶도 따라오는 거죠. 이거 안 돼 있는데 자꾸 똑바로 살래. 미칠 노릇이에요. 저 그래서 교회 탈출했던 사람이거든요. 난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 맨날 막 이름 많이 시키고 막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저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께 오셔서는 열심히 믿어볼랍니다. 그런 말도 쓰지 마셔. 열심히도 하지 마셔. 그냥 편안하게 믿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나님 만나셔요. 이 시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무섭거나 이상한 시간 아니에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아. 그 신 걱정하면 계속 치고 들어와요. 아, 내가 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도 또 놓쳤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아니다. 이제는 주인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단합니다.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 들어와 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저 이제부터 예호교 안 올 건데요. 나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예호교 안 오는 하나님 자녀는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되게 힘얻었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구원은 어차피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는 안 와도 되겠구나 해서 제가 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는데요. 새로운 생활 이것도요.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야, 술, 담배 하면 교회 못 오더라. 술, 담배 하고 오셔요. 괜찮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씩 10개 피피던 거 5개 피피 조금씩 하나님이 줄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날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면 그냥 피워서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머지는 쭉 읽어드릴 건데요.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예원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장사하다가도 기도하시고 회사에서 업무 보다가도 기도해도 예수님 이름으로도 예수님이 다 들으셔요. 내가 이제 교회된 축복을 누리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성도님도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예원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자, 하나님 자녀의 성경생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욕할 거 없어. 이단들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이단의 말씀에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내가 사실은 올바른 성경을 알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알면 치유되어져요. 희한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이렇게 주름살이 쫙쫙 펴지면서요.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한 말씀이라도 들려지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오늘 평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알아야 됩니다. 기도생활 모든 종교 무당들도 다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네 소원을 많이 빌어. 그럼 다 들어줄게. 저는 그런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세가족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드리시지만 이제 올바른 기도하는 법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길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자녀의 예배 생활.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만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세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는 소리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아멘은 참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해요. 나 또 그렇게 나도 할 거예요. 라는 여러분들의 소원과 결단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꿀떡 소화시키는 시간. 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뒷장은 헌금 생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할 마음이 없어. 안 하시면 돼요.
하나 우리 중심을 맞으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00만 원 하면서 드리는 것과 내가 솔직히 만 원밖에 드릴 힘이 없어. 천 원밖에 못 드려. 근데 내 중심이 담긴 하나님은 그 천 원을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드리고 싶을 때 드리시면 돼요. 기부적선은 하지 마셔요. 자, 그럼 하나의 자녀의 찬송생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요랑은 달라요. 찬양할 때 평안이 임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봉사생활. 와서 저는 봉사부터 할 거예요. 좋아요. 말리지는 않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봉사부터 하는 것보단 그냥 말씀 듣고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봉사하다가 또 누구랑 부딪힐 수도 있고 시험될 수도 있고 근데 봉사하러 오는 데는 아니거든요. 봉사는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왔을 때는 일단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기르셔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생활 이렇게 사주 교회 와서 내가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나가서 총 못 쏘면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지듯이 우리도 자꾸 말씀으로 훈련을 받다 보면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낙오자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 오늘 이제 20명이 넘는 분들이 수료를 하시는데 수료하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지역에 또 전도사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나이가 똑같은 내가 50이에요 하면 50살 그 전도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예, 백 몇십 개의 전도회들이 있습니다. 저 또래의 친구들하고도 원하시면 연결도 해드릴 거에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공은 시속 120으로 날아가요. 축구공은 130, 야구공은 170, 골프공은 250. 점점 공 크기가 작아질수록 속도를 내네요. 마지막 배드민턴의 서트코 굉장히 작고 연약해요. 새 깃털로 만들어서 시속 332km. 왜 누구의 손에 들려서 딸리냐에 따라서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존재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전에는 150, 200도 안 되는 IQ로 내 인생을 읽어왔다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할 수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 인생은 그렇고 그렇고 다 싹 날려버리셔야 돼. 이제 내 자신과 싸우셔야 돼. 내 생각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기도 나누기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